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 왜 영상을 안 올려? 이렇게 기다리신 분 계신가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본 뉴스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 분야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절차에서는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는지,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사기죠, 일종의. 우선 연합뉴스TV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토지 소유주 조모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여주시의 토지 열셋 필지 9천여 평방미터를 신모 씨에게 1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지 증명을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즉시 12억 원을 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양측의 법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곧바로 여주지원 등기계 근저당 설정 취하와 등기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이 땅에 1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잠적했습니다. 토지주의 재산권을 빼앗은 겁니다. 민원인이 등기 이전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치하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은 서류도 접수하고 설명도 수십 차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은 공무원이 이 사기범들 이야기만 듣고 등기를 해줘서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주지원 등기계는 등기 신청 취하는 매수 매도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매매 대금은 고사하고 계약 당일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고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부업체 역시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바로 매도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부업체를 근저당권자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죠. 보통의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계약금만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약간 매도인의 부주의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모 씨에게 1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토지를. 그리고 농지 증명 발급을 받을 때까지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즉시 12억 원을 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격려한 혼지 아니면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면인지 그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양측의 법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법무대리인. 보통 여기서 법무대리인을 지칭할 때 법무사를 의미하죠. 법무사를 의미하고 법무사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 쌍방의 위임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상의 근저당권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 그런 위임을 받는다 법무사가. 그러면 이 서류를 받으면서 여쭤보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보통 대여금이라든지 그걸 받고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거 대여금이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 그럼 지금 등기 신청하면 안 되겠네요. 등기 신청을 위임을 받을 때 사전에 파악이 되죠. 보통 통상적으로 뭐 매매 등기라든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임했을 때는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동시 이행하는 거예요. 매매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매매 대금 완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은 먼저 등기 위임장에 서류를 다 확인하고 도장을 찍죠, 먼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이제 법무사가 보관을 하고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이제 그때 등기 신청한다고 말하고 근저당권자나 근저당 설정자,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방에 의해서는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취하가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등기소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잔금 아직 지급이 다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취하해 주세요 해도 취하를 안 돼요. 이미 그때 양 당사자의
등기 신청에 대한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의 말만 듣고 취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등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처분을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 공무원에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등기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위임했을 확률이 높아요. 대부업체 직원이나 관계자라든지. 그러지 않고 법무사 본직에게 했으면은 이런 절차는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등기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지원 등기과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다 진행을 한 것 같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매도인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시면 되겠죠.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토지 매수인은 매매 대금은 고사하고 계약 당일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고 매수인도 연락을 안 하죠. 사기를 확률이 없고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부업체 역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공모 관계가 의심이 되네요. 보통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업체가. 자, 이에 대해 여주지원 등기계는 등기 신청 취하는 매수 매도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 신청 대리인으로 법무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받아줬어요. 왜 그러냐면 등기 행위를 위임할 때 그 위임의 의미도 잘 모르고 만약에 이런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등기 신청 위임인에 있겠죠. 그렇지만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을 때는 그러한 등기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을 찍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등기를 했을 때 불이익, 그런 걸 다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법무사님들 다 이행을 하십니다. 민원인이 등기 전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취하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원 서류도 접수하고 설명도 수십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무원이 이 사기범들 이야기만 듣고 등기를 해줘서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등기 위임장이 들어간 이상 양 당사자의 승낙이 있지 않으면 취하를 할 수 없어요. 법무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일방을 대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일방이 등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매수인은 사기를 친 것 같고 그 다음 대부업체는 피해자라면은 연락을 안 받을 확률은 없겠죠. 이때가 약간 휴가 기간이니까 휴가철이라 휴가를 가서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근저당권 신청이라고 뉴스가 게시된 일자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정도 기간이면 만약 대부업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렇게 빌려줬다면은 대부업체에 대해서 이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상 공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뻔히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이런 사기를 왜 했을까요? 어떤 범행을 전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 했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에 비춰보면 근저당권자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근저당권을 양도를 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저당권을 양도를 하면은 채권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보통 통상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금지 특약은 하지 않았겠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도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 보니까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양수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기망을 이유로 채권 계약을 취소를 한다고 해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